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대변인 윤영석입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진전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지난 두 차례에 걸친 선언적 성격의 남북정상회담과 달리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국민의 내버린 북한의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목록 신고와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핵 없는 평화가 도래하고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질 수 있는 종전선언 체결에도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군사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일방적인 무장 해제와 방어 전력을 훼손시킬 수 있는 무리한 합의를 해서도 곤란합니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서는 북한이 정상 국가화 되어야 합니다. 베트남식 또는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북한의 정상 국가화가 가능합니다.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한 자본과 기술, 인력의 왕래가 이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핵이 없이도 체제 보장이 가능하며 북한 주민의 삶도 개선이 될 것입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경제에 한국과 국제사회의 자본, 기술이 유입될 수 있는 북한의 개혁개방 조치에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과감한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역할을 기대합니다.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 범위에 제한을 두지 말고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생사학위, 고향 방문, 서신교환 확대, 납북자 송환 촉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내며 이산가족과 납북자 등에 대한 인도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큰 결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